2024 전 한국 로드레이스 챔피언십. 네, 오늘 SB 1000클래스, ST 1000클래스 2라운드의 결승전 경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어느덧 네 번째 결승전 경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화창한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 경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LKRC 전 한국 로드레이스 챔피언십으로요, 국내 정상급 모터사이클 레이서가 총출동하는 대회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선수들 그리고 또 많은 관람객 여러분들께서 또 함께 해주시면서 이곳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굉장히 봄 쇼핑을 마치 여행을 연출하듯 좋은 분위기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씨가 23도, 24도를 웃돌면서요. 굉장히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바람은 어제 굉장히 많이 불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차분해지면서 우리 선수들의 부담도 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즌 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SRS입니다. 27번 송결 선수, 그리고 84번의 이모근 선수, 36번의 김지훈 선수의 순으로 종합순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성주, 그리고 나승남 손욱 선수의 순으로 시즌 포인트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ST 1000클래스는 김경현, 박철영, 그리고 김동우 선수의 순으로 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포인트에 잠깐 보시면은 김지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모터라드 강주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네, 팀을 이제 바꾸면서 이제 훈바이크 소속이 되겠죠. 네,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샵의 이름을 딴 훈바이크 레이싱 팀이 되겠고요. 오늘 이렇게 SB와 ST는 아까도 이제 예선전 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ST는 스톡 버전이라 그래서 그냥 일반 시판 차량입니다. 네, 일반 이제 바이크를 사서 우리가 샵에 가서 살 때 그 사양에서 조금만 이제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는 사양으로 몇 가지만 바꾼 게 ST1000이고요. SB는 이제 제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튜닝을 다해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린 다음에 달리는 바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선수분들을 많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자, 김경규님께서 김경문 하이라이팅 이렇게 또 응원을 함께 해주셨고요. 렌트대장 광돌이님께서 이모건 화이팅이라고 또 함께 해주셨네요. 네, 출발 그리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RS입니다. 27번 송규환 선수 1분 16초 554의 기록과 함께 포시터를 차지했고요. 네, 이어서 36번 훈바이크 레이싱의 김지훈 선수와 키마 레이싱 팀의 84번 이모건 선수가 첫 줄을 장식 하고 있습니다. 네, 팀보스 25번 나승남 선수와 바이크 공구 47번 김경현 선수, SRS 76번 김동진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몬스터 게러지 팀의 90번 김경문 선수와 모토 컨트롤 77번 차장수, 그리고 컬럼 위바이크의 88번 이성주, 훈바이크 레이싱 팀의 95번 김동우 선수의 순으로 그리드가 정렬이 됐습니다. 지금 1번, 2번, 3번, 4번, 6번, 그리고 9번 그리드는 SB 1000클래스 참가 선수들이고요. ST 1000클래스 예선 1위는 47번 김경현 선수 5번 그리드에서 출발을 하고요. 네, 이어서 ST 1000클래스 2위 90번의 김경문 선수가 7번 그리드에서, 그리고 3위 차장수 선수가 8번 그리드에서, 4위 김동우 선수가 10번 그리드에서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가 앞뒤로 나눠져 있지 않고 예선 기록 선수대로 출발이 되고요. 자, 송기환 선수부터 만나볼까요? SRS 송규환 선수가 지난 개막전에서도 1분 17초 113의 예선 기록과 더불어 펄토 윈을 차지했고 25점의 포인트를 모두 가져가면서 현재 종합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1분 16초 554의 기록과 함께 풀시터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아까하고는 네. 또 반대의 모습이네요. 아까는 송규환 선수 옆에서 들고 있더니 네. 네. 뭐 송규환 선수 뭐 M1000 RR 길들이기 한다고 영암에서 굉장히 많은 주행을 또 보여줬었는데 오늘 또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 훈바이크죠. 김지훈 선수입니다. 김지훈 선수는 아직도 카메라가 어색하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살짝 웃어주시면 됩니다. 김지훈 선수. 네, 아까 인터뷰 중에서도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는 네. 모습을 살짝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김지훈 선수 뭐 또 이 대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회를 통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마 레이싱입니다. 84번 임호곤 선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긴장감이라고는 1도 없는 팀 네. 같죠. 옆, 네, 옆쪽에 또 박성호 선수가 또 함께 해주면서 또 응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모근 선수 아무래도 이 레이싱 그 대회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본 대회를 또 운영까지 함께 하다 보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거든요. AKRC의 그 엔잡너다. 아, 네. 몇 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는 역할이. 맞아요. 출근해서 하루 종일 바쁘시더라고요. 네. 자, 오늘 또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어서 만나볼 선수죠. 바로 나승남 선수. 오, 깜놀이네요. 네. 깜놀팀, 네. 팀 깜놀팀, 네, 팀모스의 나승남 선수가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팀모스는 굉장히 제가 피터고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유쾌하고 밝고 이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느껴지는 팀이 아닌가 싶어요. 네. 즐거우면 저는 항상 이기는 팀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김경현 선수 만나볼게요. ST 1000클래스에서 예선 1위를 차지한 선수입니다. 바이크 공구의 김경현 선수 양쪽에 또 예쁜 또 꽃을 꽂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꽃돌이 오늘 네. 좀 흥행합니다. 네. 아, 지금 저 꽃이요. 아까 SS600도 그렇고 ST1000도 그렇고 이 꽃이 가장 열리라고 했네요. 오늘 이렇게 단체 사진이 만들어지네요. ST1000클래스에서는 김경현 선수만 그러네요. 나오다 보니 네 76번입니다. SRS의 김동진 선수 자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명 닉네임 아버님이고요. 네, 아드님은 오늘... 안 나오셨네요. 오늘 아, 아드님 네. 또 바이크 선수입니다. 김인욱 네, 선수가 네. 응원이 안 나오셨네요. 네. 오늘 목표는 옆에 ST 선수보다는 빨리 들어오는 게 목표일 겁니다. 네. 자, 과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입니다. 엔트리 넘버 90번의 네, 김경문 선수. 자, 몬스터 게러지 레이싱 팀의 90번 김경문 선수. 지금 우리 따님에게 지금 하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네. 저기 왜 무슨 팬더 곰인가요? 코가 네. 까맣게 돼 있는. 헬멧 때문에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마 네. 코 비강을 확장해서 네. 숨쉬기 편하게 도와주는 네. 밴드일 겁니다. 자, 김경문 선수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옆쪽에도 윤주 선수 함께하고 있고요. 자, 77번입니다. 오늘 지갑을 왕창 털어야 될 선수입니다. 네. 바로 모토컨트롤 차장 밥 먹으러 오라는 선수. 얘기였나요? 방금 손 네. 지시. 밥사라 밥사라 네. 네, 이렇게 함께 또 응원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2층 관람석에서 그 현수막이 붙을 정도예요. 네, 이거 보이시죠? ST 첫 아. 차장수 선수 우승하고 밥사라 위에서도 차장수를 힘차게 외쳐주는데요. 국제 라이온스 옆에 전남동부 지구에서 이렇게 단체로 또 그 관광버스까지 대절을 해서 또 응원을 와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 네. 얘기하면 됩니까? 네. 자, 이어서 컬럼 이바이크입니다. 88번 이성주 선수 자리하고 있습니다. 1분 22초 518의 기록과 함께 자, 출발을 하고 있는 이성주 선수입니다. 네, 캐룸 바이크 여기 캐룸 리바이크 이성주 선수 바이크에 브레이크가 문제가 있다라고 들었었는데 네. 잘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선수는요. 엔트리 넘버 95번입니다. 자, 김동우 선수. 자, 지금 역시 김재훈 선수와 더불어 훈마이크 레이싱 팀 소속으로 출전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같은 팀인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뒤에 네. 앞에 계시는 분들 좀 뒤로 좀 와주셔야지. 거리가 멀어요. 그리드가 야, 생각보다 멀어요. 이거 몇 거리도 된다고 네. 이거. 좀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지난 라운드 3위로 경기를 마감했었던 김동우 선수까지 잘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SB1000과 ST1000클래스 지금 SB1000클래스에서는요 지난 라운드에서 1위를 차지했던 송규환 선수가 다시 한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T1000클래스에서는 지금 김경현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김경현 선수가 지난 개막전에서는 예선 4위를 기록을 했었고 결승전에서는 또 1위를 차지를 했었는데요. 전 라운드에 1등을 했던 선수들이 다시 한번 예선 1위를 차지를 하면서 2연승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1라운드에 아쉬움을 가졌던 선수들이 좀 만만해도 준비를 하고 온 선수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반격을 보여줄 수 있을지 2연승이 이어질지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또 성훈님께서 김경문 선수 화이팅 또 함께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 여기저기 다들 뭐 응원들을 많이 해주고 있네요. 뭐 나이라고 돼 있으신 분은 뭐 김지훈 선수 화이팅, 사과나무님은 네. 뭐 이모건 선수 화이팅. 이제 이분들이 눈치챘어요. 아, 자기들이 채팅 올려주면 그래도 시간 될 때 네. 뭐 읽어준다라는 거를. 전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또 격전이다님께서는 저에게 또 인사를 함께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김재남님께서는 또 기대된다라고 해주셨고요. 윤경님께서는 김동호 화이팅 이렇게 또 함께 응원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선수들이 다시 한번 연승을 이어갈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야, 이게 드물게 선수 응원이 아니고 네. 바이켄조이 TV에 있는 분은 메카닉 허준만 화이팅이라고 예, 적으셨네요. 좀 특이하네요, 이거는.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라이더도 중요하지만 이 메카닉과 그 팀 관계자, 홍보팀, 이 팀원 한 명 한 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다른 분들이 이 메카닉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네. 송규환 선수 옆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메카닉이 허준만 선수거든요. 이렇게 서로서로 또 미케닉과 그리고 팀원들을 함께 또 응원해주는 이런 분위기 너무 훈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송규환 선수랑 얘기를 하다가 말았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 하면 너 추월해야지 막 이런 얘기하니까 모두가 저를 싫어한다며 1등은 다 싫어해. 누군가를 네. 너를 누가 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지 하는데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누군가 송규환 선수를 꼭 좀 제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하네요. 자, 두 손모가 송규환 선수를 노리고 있는데요. 송규환 선수 제가 이제 선수들 그 인스타를 굉장히 많이 쫓아가서 보거든요. 네. 보는데 제가 그 선수분들의 그 SNS 염탐하는 게 어느덧 제 취미생활이 됐는데 M천알라에 길들이기 한다고 뭐 750km를 더 주행하겠다. 뭐 이 정도는 뭐 아무에게도 내가 이 포디움 정상을 놓아주지 않겠다. 난 8년 연속 챔피언을 가겠다라는 이 그 포부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909 네. 김경영 화이팅하고 아니 언제적 선수입니까? 최동관 조항대 화이팅이라고 적으신 분 이분은 누구세요 도대체? 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선수분들을 좀 많이 응원해 네.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또 한국 레이싱에 또 응원을 기원해 주시는 분과 그리고 차장수 선수를 또 응원해 주신 유한님. 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응원에 힘입어서 오늘 SB1000과 그리고 ST1000클래스 선수들의 좋은 경기를 함께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웜업 들어갔고요.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선수들은 이제 극도의 이제 긴장감 속에서 결승을 준비를 하겠죠. 아, 오늘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오피셜 분들 굉장히 고생스러울 것 같아요. 네, 각 포스트에서 이 선수들의 공정한 경기와 그리고 안전한 경기를 위해서 힘써주고 있는 우리 트랙 마샬들이 마지막까지 조금 더 힘내서 또 오늘 경기가 안전하게 또 공정하게 잘 마무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한 바퀴 워업 주행이 종료된 이후 네, 날씨부터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24도고요. 트랙 온도가 지금 4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람이 조금 거세졌네요. 네, 거세졌어요. 어제 이 연습 주행 때 바람이 세서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날이 좀 지기 시작하면서 바람이 좀 세지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네. 뭐 햇살은 그렇게 뭐 뜨겁지는 않아서 조금 다행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노면은 이제 적당한 온도로 올라와줬고 자 지금 이 마지막 그리드 정렬을 하면서 지난 1전 때는 적기가 발령하면서 대혼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늘은 이 마지막까지 큰 이변 없이 네. 경기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하의 날씨 어떠냐면요. 나갔을 때 햇살 따뜻하다. 하지만 좀 덥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왜냐면 맞아요. 바람이 조금 불어주고 있기 때문에 덥다라기보다는 지금 이때쯤이면 여기에 돗자리 깔고서는 이 경기를 시원한 생맥주와 함께 경기를 봐야 될 것 같은 어디 피크닉을 네. 아주 가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저는 이 경기장에 그런 거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괜찮은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자동차 경기를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돗자리 깔고 그렇게 경기를 보는데 이제 또 우리 바이크에서도 또 그런 모습을 또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 송규환 선수가 살짝 주먹을 살짝 쥐는 모습 봤어요? 네. 자, 신호 들어왔고요. SB1000과 ST1000클래스 2라운드 결승전 경기 출발합니다. 자, 출발과 함께 살짝 바이크가 들리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출력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힘이 좀 세다 보니까요. 앞쪽으로 먼저 들어온 선수 송규환, 그 뒤로 36번의 김지훈, 이목원 선수의 순으로 들어왔습니다만 나승남 선수, 자, 5위권까지 밀려나나요? 나승남 선수 출발이 조금 불안했습니다. 자, 하지만 다시 3위권, 4위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승남 선수. 자, 지금 선수가 앞에 김지훈 선수와 송규환 선수 두 명의 선수가 조금 가까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뒤쪽으로 이목원 선수와 나승남 선수 붙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예선전에서 16초대 송규환 그리고 김지훈, 이목원, 나승남 선수가 비슷한 기록을 보여줬었는데요. 나승남 선수가 대신 2열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자, 하지만 그 출발 위치는 필요 없다. 자, 강력한 또 의지를 또 이 초반 오프닝 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선 기록에서 보여주듯이 송규환 선수와 김지훈 선수가 앞쪽에서 가고 있고요.
그 뒤를 이모곤 선수가 조금 스타트가 좀 미비했지만은 충분히 따라갈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승남 선수도 약간 좀 출발이 조금 불안했었지만 그대로 이모곤 선수 뒤를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이 ST1000클래스는 무려 16랩이기 때문에 레이스가 좀 굉장히 깁니다.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페널티가 좀 발령이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확인 후에 좀 전달해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할 때 약간 몸이 움직이는 이제 선수가 보였었는데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플라잉 스타트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바짝 따라붙었어요. 27번 송규환 선수 뒤쪽으로 꼬리를 물고 있는 36번의 김지훈입니다. 자, 3, 4위권의 이모곤 선수와 나승남 선수와의 지금 격차는 어느덧 조금씩 소강 상태를 기대해 볼 정도의 거리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하지만 송규환과 김지훈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0.1초 때까지 바짝 따라붙는 김지훈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모곤 선수 초반부터 바짝 지금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모곤 선수는 지금 이 김지훈 선수 뒤를 노리면서 지금 최대한 간격을 좁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프닝 랩에서도 이모곤 선수가 빠른 랩을 좀 보여주면서 빠르게 나승남 선수의 발목을 벗어난 상황이고요. 자, 지금 레이스가 전 클래스 중에서 가장 긴 랩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이스 길게 봐야 됩니다. 자, 지금 김지훈 선수는 지금 초반부터 뭐 이렇게 무리해서 갈 그건 아니고 16초, 17초 네. 기록들이 초반부터 엄청 많이 밀어붙이네요. 자, 다시 한번 송규환 선수는 예선전에 이어서 16초대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김지훈 선수. 자, 지금 김지훈 선수나 지금 송규환 선수는 기록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간격도 더 늘어지지도 않고 좁혀지지도 않고 지금 이 상태라면 김지훈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고 근데 그 사이에 이모곤 선수가 따라가야 되는데 앞쪽이 자꾸 빨라지는 바람에 조금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이 순위를 가지고 25번이죠. 나승남 선수 점프 스타트로 인한 라인아웃으로 페널티가 지금 발령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승남 선수는 진짜 이 점프 스타트에 대한 이게 아주 트라우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스타트 시그널보다 이렇게 먼저 출발을 하게 되면 선프 스타트 그 규정 위반으로 인해서 이제 라이더스루 페널티가 적용이 되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앞서 진행됐던 SP500과 마찬가지로 지금 레이스 초반 시작부터 이제 페널티를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랩수 충분히 많이 남겨져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근데 밑에 클래스에서 이 스루 페널티를 받는 것과 지금 천에서의 이제 그거는 좀 다릅니다. 왜냐? 한 바퀴 돌아오는 시간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들어갔다 나오면은 데미지는 더 크죠. 자, 그래도 충분히 나승남 선수라면 충분히 이 위기를 또 극복하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643. 다들 기록이 지금 이모곤 선수까지 전부 다 기록이 16초대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송규환 선수가 16초 6, 그리고 김지훈 선수가 16초 8, 그리고 이모곤 선수가 16.7을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 앞에 경기에서 얘기했듯이 앞에 선수는 제일 앞에 있는 선수는 뒤에 못 따라오게 하려고 빨리 달리다 보니까 빨라지고. 두 번째 선수는 따라가야 되니까 빨라지고 세 번째 있는 선수는 쟤들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또 빨라지고 지금 기록들이 16초대를 저렇게 똑같이 마크하기도 힘듭니다. 그게 4, 5, 6위에 있는 선수들은 19초대로 또 똑같이 달리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송규환 선수가 이번 랩에서 더 빠른 기록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이요. 지금 섹터 1에서 49.683의 기록으로 또 한 번 이 첫 번째 1색 섹터 1의 패스트니스를 지금 기록을 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라면 지금 송규환 선수가 물론 아직 긴 거리를 남겨두고 있긴 합니다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패스트니스 랩을 또 한 번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16초 4로 들어갔습니다. 0.1을 줄였습니다. 16초 4까지 들어갔다는군요. 지금 예선보다 더 빠른 기록을 보여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맨날 앓는 소리만 하니까 제가 충분히 이게 좀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송규환 선수가 1라운드 때 유일하게 결승랩에서 16초 8까지 진입을 보여줬었는데 자, 오늘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기록이 더 빠르잖아요. 지금 16초 4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4, 5랩까지의 또 더 빠른 기록들을 낼 수 있는 아직 이 타이어의 여건이 남겨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록을 더 한번 땡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모곤 선수가 16초대로 계속 이게 마크를 하고 앞에 김지훈 선수가 17초대로 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이목훈 선수가 지금 김지훈 선수를 추월할 타이밍을 계속 각을 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황이라면 지금 딱 보시다시피 송기환 선수와 뒤쪽에 김지훈, 이목훈 선수의 격차가 훨씬 더 멀어졌다는 게 보이시죠? 맞습니다. 네, 레이스 초반만 해도 송기환 대 김지훈이었다면 지금은 김지훈 대 이목훈의 레이스로 좀 전개가 좀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목훈 선수가 사실 1위까지도 조금 노려본다면 지금 2랩 이내에 김지훈 선수를 추월을 하고 송기환 선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이목훈 선수가 16초를 기록하고 김지훈 선수가 17초를 계속 기록을 한다면 이게 늘어지겠지만 지금 김지훈 선수도 또 똑같이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빨라지면 또 송기환 선수랑 가까워질 텐데 송기환 선수가 느리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 지금 저희가 SB 1000 클래스를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76번의 김동진 선수가 어쨌든 자신의 목표는 달성을 그렇죠. 했습니다. 일단 ST 네. 선수는 추월했습니다. 네, 넘어오면서 넘어왔고요. ST 찬 클래스 김경현, 차장수, 김경문, 김동훈 선수의 순으로 경기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2번으로 출발했었던 김경문 선수가 차장수 선수에게 자리를 빼앗기면서 3위권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반대로 차장수 선수가 2위권으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아직 지금 25번의 나승남 선수는 지금 페널티 이행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3대 반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죠. 네. 이게 페널티가 문제가 아니고 실격으로 네.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팀에서 아마 5단은 나갈 건데 어떻게 할지는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완주를 했을 경우에는 포인트 피니시로 이제 그렇죠.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나승남 선수 이미 1라운드 10포인트 가져갔거든요. 네. 네, 지금 어쨌든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반면에 실격일 경우에는 아예 포인트가 포인트. 없으니까 네.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 송규환 1분 16초 4호 2까지 들어갑니다. 절대 물러서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뜻이네요. 네. 아, 지금 자, 이게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서로 물리고 물리네요. 지금 이목호 선수가 앞쪽으로 다시 네, 못 들어갔어요. 그대로 네. 못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가까이 물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번 코너에서 이목훈 선수가 머리를 좀 더 내밀면서 추월의 기회를 엿보긴 했었습니다만 자, 김지훈 선수에게 가로막히면서 지금 추월에 하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자, 다시 한번 김지훈 대 이목훈 다시 붙고 있어요. 자, 지금 이목훈 선수가 이 코너에 능하기 때문에 밀어요. 자, 이제 인을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네, 추월했습니다. 추월. 자, 이목훈 선수의 이게 노련함이 저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 7번의 황제예요. 네. 자, 지금 김지훈 선수는 이제 네. 느꼈죠. 예. 네.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자기가 또 노릴 수 있는 부분은 노릴 거기 때문에 예, 네, 따라갈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목훈 선수가 올라오면서 이제 송규환 선수를 추격합니다. 지금 여섯 바퀴를 주행을 하면서 김지훈 선수의 벽을 넘어왔는데요. 아직 아홉 바퀴 남겨두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이목훈 선수가 김지훈 선수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미 송규환 선수의 격차가 너무 많이 났었거든요. 송규환 선수가 꾸준하게 16초대 중반을 유지를 하면서 지금 코너 하나가 차이가 나버렸죠. 그렇죠. 네. 지금 송규환 선수가 우리가 보통 베스트라고 얘기하고 에버리지로 얘기하는 네. 베스트를 에버리지로 타고 있습니다. 16초대로 계속 막고 해버리니까 이거 이등으로 가야 될 선수가 쫓아가려면 앞에서 조금 이게 처지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어요. 게다가 지금 이번 랩 섹터 1에서 49.670 또 한 번 패스를 지금 또 한 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길들이기 뭐 750km 남았다라고 했는데 이미 길은 다 들인 것 같습니다. 뻥쟁이 믿을 네. 수 없고요. 네. 지금 이목훈 선수는 지금 앞을 쫓아가기 위해서 엄청 지금 페이스를 올리다 보니까는 조금 불안한 모습도 잠깐 보이기는 하는데 그만큼 전력으로 지금 질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목훈 선수가 그만큼 따라가기 위해서는 진짜 그냥 평균적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고요. 그 이상으로 송기환 선수가 내는 기록의 이상으로 밀어붙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목훈 선수는 이 뒤에 김지훈 선수를 보고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차라리 자기의 모든 걸 쏟아내서 앞을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이제 마지막 쪽을 통과했는데 한번 기록을 보면 자, 지금 16초대 17초대고요. 자, 김지훈 선수도 17초대로 그대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송기환 선수가 살짝 조금 처지긴 했으나 그래도 16초대입니다. 처졌나요? 16.9년은 기록이 네. 네. 본인의 기록에 비하면 살짝 처진 거네요. 네.
유일하게 16초대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송기환 선수가 아닐까 싶고요. ST 1000클래스에서는요, 몬스터 게러지의 90번 김경문 선수가 차장수 선수를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2, 3위권의 순위 변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어서 김동호 선수가 순위 자리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22번 팀버스의 나승남 선수, 라이더스 유로 페널티를 이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순위가 피토로 이제 들어갔네요. 네. 아까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네, 순위가 조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고요. 자, 남은 랩 동안에 얼만큼 또 치고 올라올 수 있을지, 자, 나승남 선수 또 많은 응원과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이 정도 되면은 스타트에 대한 트라우마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사실 애매해요. 늦게 출발하자니 내가 0.2초 까먹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또 빨리 출발하자니 2초 이상 까먹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이제 생각하실 때 이제 그 점프 스타트, 플라잉 스타트, 부정 출발 이런 말들이 이제 어디서 기준이냐면 이제 아까 빨간불이 들어왔잖아요. 네. 빨간불이 다섯 개 들어오고 여기 스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꺼지면 출발인데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크를 움직여서도 안 되고 몸도 과하게 움직이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럼 그걸 다 부정행위. 누구죠? 김지훈 선수인가요? 지금 바이크 누구 바이크 SRS면 손대 선수. 이게 웬일이죠? 지금 SRS면 송기환 선수인데 엔트리 번호가 안 보여도 확실합니다. 이거는 송기환 선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지금 경기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갑니다. 지금 3번 코너 돌고 나와서 아웃 쪽으로 빠져버렸는데요. 야, 이게 경기를 더 진행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모공 김지훈, 김동진 선수가 되는데요. 자, 지금 이 사실을 뭐 이모곤 선수도 알아야 되고요. 팀에서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자, 지금 피토어를 보니까는 팀 관계자들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 송현 선수가 굉장히 많은 기록 갱신들과 더불어서 지금 2라운드에 새로운 기록들, 역사들을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잔여립 7랩을 남겨둔 이 시점에서 T3에서 지금 슬립으로 단순 슬립 같거든요. 네. 네. 이게 지금 슬로비도 있으면은 한번 꼭 보고 싶은 장면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모곤 선수와 김지훈 선수 그리고 김동진 선수 팀에서는 자, 지금 계산이 복잡할 거 없습니다. 지금 순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자, 김동진 선수 3위까지 올라갔고요. 자, 이모곤 선수는 저는 제 바람이라면 제가 팀 관계자라면 네. 페이스를 늦추지는 않게 안정적으로 가라고 오다를 내고 싶습니다. 아, 지금 이미 76번의 김동진 선수와의 격차가 21초가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선두권에서는 이모곤 김지훈 선수의 대결이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가 멀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사실 긴장을 늦추기도 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김지훈 선수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홈바이크에서는 진짜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1초 차이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6랩 이내에 추월이 가능하다면 한번 밀어붙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대로 안정적으로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야,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송기환 선수가 도대체 무슨 실수를 했길래 아까 분명 출발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좀 치는 모습이 좀 있기는 있었었는데 네. 그거와 또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송기환 선수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리고 다시 또 레이스를 이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감사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큰 데미지는 아니라서 네. 화면상으로는 참 다행이긴 한데요. 자, 이제 선두권은 키나 레이싱과 홈바이크 레이싱의 대결입니다. 자, 이 정도 기록에 5랩 남았다면 조금 따라가기는 힘들지만 이모곤 선수도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쵸. 송규환 선수의 이 데자뷰가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이모곤 선수도 여기를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또 하나 송규환 선수 바이크고요. 결국은 레이스를 네. 이어가지 못했어요. 리타이어를 네. 네, 합니다. 이게 너무 상황이 좀 아쉬운데요. 자, 이러면 시즌 포인트도 진짜 이게 전 클래스가 다 뒤죽박죽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모곤 선수가 완주를 하게 된다면 이제 종합 1위를 올라서게 네, 되는 거고요. 월등히 앞에 가버리는 네.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종합 2, 3위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수가 지금 84번의 이모곤 선수와 36번 김지훈 선수 현재 순위거든요. 그럼 이 상태로 종합 1, 2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오늘 이 오늘뿐만 아니라요. 정말 이 첫 클래스에서는 매 라운드마다 정말 뭐, 큰 이슈들이 네. 안심할 아, 수가 네. 없네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방심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네. 쉴틈을 주지 않는 클래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화면에서 잠깐 밖에 나 있는 동안에 이게 정말 안전하게 잘 달리고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화면에서 갑자기 이렇게 넘어진 바이크가 보이니 깜짝 놀랐네요. 네, 송경 선수가 16.1까지도 들어가 보지 않을까. 뭐, 그 네. 저희는 그죠? 네, 기록을 더 땡기진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었는데. 순위도 순위지만, 네, 일단은 기록을 땡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자, 김동진 선수, 그리고 뒤쪽에 47번의 김경현 선수와 90번의 김경문 선수, 77번의 차장수 선수, 지금 ST 1000클래스의 선두권 그룹 대결입니다. 자, 김경현 선수 앞쪽에 지금 김동진 선수가 있어요. 클래스가 네, 다른데, 어쨌든 가로 내 시야 앞에 누군가 있다라는 건 운전하는데 주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따라가야죠. 네. 자, 지금 자리하고 있고요. 그 뒤로 자, 김경문 선수와 그리고 차장 선수가 함께 뒤따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된다면 76번의 김동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디움도 올라가고 본인의 목표인 ST에게 추월당하지 않겠다는 네. 목표도 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김동진 선수의 또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따라 붙었어요. 이게 웬일이죠? 붙었습니다. 자, 세 바퀴 남겨두고 김지훈 선수 바짝 따라 붙습니다. 1코너 나란히 진입을 하면서 이모호 선수 막아서고 있습니다. 3랩에 이 정도 거리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거든요. 아, 이전 랩까지만 해도 두 선수 조금 안심할 수 있을 만큼의 격차였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다른 곳으로 시선을 좀 돌려봤었는데요. 자,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시 한번 따라 붙으면서 자, 선두권의 대결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모곤 선수가 정말 이 바이크를 좀 불안불안하게 좀 안 탔으면 네. 좋겠어요. 지금 라스트 랩 기록을 살펴보면요. 지금 이모곤 선수가 1분 18초대고요. 김지훈 선수가 1분 17초대 기록을 좀 보여주면서 두 선수 간의 격차가 좁혀진 것 같습니다. 이 1초가 차이가 나면서 확 좁혀졌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조금 페이스를 낮춰서 그런 문제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나 타이어의 마모라든지 기타 다른 상황에서 줄인 거라면 이게 전혀 다른 예, 경기의 양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실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매 코너 코너마다 실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데미지보다는 실수가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이렇게 서로 물리다 보면 예, 여기서 실수가 꼭 나오거든요. 근데 좀 없기를 바랍니다. 아, 지금 두 바퀴를 남겨두고 출발하는 SP 1000클래스 선두권입니다. 자, 다시 한번 김지훈 속도를 좀 끌어올려 봅니다. 인으로 아, 좀 거리가 있네요. 확실히 김지훈 선수 바짝 울고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이모곤 선수도 이 좀 페이스를 높이고 있는 게 좀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또 높지는 않아요. 두 선수가 같이 초가 올라갔는데 0.008초예요. 마지막에 기록이 이 정도면 그냥 같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카메라의 시선을 ST에게 줄 수 없다. 나는 지금 SBS 선두권 모습인데요. 야, 이게 이렇게 두 바퀴를 남기고 이런 상황이 또 된다는 것도 뭐 저희는 뭐 솔직히 재밌지만 팀 관계자들은 참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아, 지금 저희도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긴장감이 고조되고 그러니까요. 있는 시점인데 팀에서 어떠한 느낌일까요? 자, 현재까지는 이모곤 선수가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김지훈 선수가 힘숨진이라고 이게 마지막 라스트 점에서 추월을 시도해보려고 지금 예, 각을 재고 있는 거라면 진짜 이건 대반전일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 한 바퀴를 좀 노려보기 위해서는 김지훈 선수가 지금 좀 나와야 되겠죠, 네. 네. 뭔가 좀 이제 칼을 좀 살짝 꺼내야 돼요. 네네, 네. 지금부터 이제 가야 되겠죠. 네, 살짝 꺼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꺼낼 때가 됐어요. 라스트 출발했습니다. 아, 이게 또 홈이 네. 이게 또 변수로 작동이 될까요? 지금 1코너 진입을 하는데 아 이전 랩보다는 긴장감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제 앞에 백마크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네. 어떻게 나갈지가 다행히 오르막 올라가는 지점에서 백마크가 있기 때문에 잘 추월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군요. 내리막길까지 내려가네요. 이러면 좌코너 우코너 연속 코너에서 꼬일 확률이 있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섹터에 진입하고 있는 1000클래스 선두권인데요. 아, 진짜 다시 자, 이러면 안 되는데요. 출발하시나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백마크가 변수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자, 지금 아, 이렇게 다시 한번 붙어지나요?
오, 오! 백마크가 코스 아웃을 내버렸습니다. 네. 어, 제가 저렇게까지 바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경기의 흐름의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모건 선수 자이언트 코너를 빠져 빠른 속도로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이스를 낮춘 걸로 보이네요. 네, 자 이제 이모건 선수가 이렇게 되면 시즌 첫 승을 가져가게 될 텐데요. 와. 네, 전한국 로드레이스 챔피언십 제2라운드 SB 1000 클래스 가장 먼저 체크받는 선수 이모건 선수입니다. 네. 자, 이어서 뒤따른 선수 훈바이크 레이싱팀의 김지훈 선수가 체크 플러그를 받게 됐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체커 김동진 선수의 체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자, 오늘 김경현 선수죠. 네, 바이크 공구 ST 지금 현재 1위죠. 자, 바이크 공구의 김경현 선수가 1라운드에 1위를 차지를 하면서 네, 그 앞에 가고 있는 76번 김동진 선수고요. 네, 이렇게 되면 김경현 선수가 50포인트를 가져가게 될 예정인데요. 자, 김경현, 김동진 선수도 3위로 마무리. 자, ST 1000 클래스 바이크 공구 김경현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자, 오늘 김경현 선수를 비롯해서요, SP 300, ST 300 이 세 개 클래스는 거의 뭐 50점씩 연승을 가져가게 된 상황입니다. 아우, 이모건 선수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저 우리 기쁨을 어떻게 네, 다 표현하겠습니까? AKRC의 엔잠너께서 네, 오늘 또 포디엄 정상까지 또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아, 역시 이 스포츠라는 게 희비가 엇갈리는 싸움이 아닐까 싶어요. 전 라운드에서는 송규환 선수에게 승리의 여신이 함께했다면 네, 이번 2라운드에서는 이모건 선수에게 승리의 여신이 함께했습니다. 과연 세 번째 라운드의 승리의 여신은 누가 함께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경현 선수도 저희가 SB에 또 집중하느라고 김경현 선수 못 봤는데 그렇죠. 김경현 선수 정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맞습니다. 선두 한번 내주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또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 함께 했습니다. 이 바이크 공구에 이 유일하게 외롭게 천 클래스 나와가지고 600은 그래도 친구가 많잖아요. 동지가 많은데 네, 외로운 싸움에서 김경현 선수가 트로피를 지켜냈습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팀원들이 엄청 많은데 한 명이 시상대에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다 같이 집을 못 갑니다. 아하, 오늘 퇴근이 좀 늦어지네요. 네, 뭐 그래도 네, 축하할 일 아니겠습니까? 네, 딴 것도 아니고 1위인데. 자, 네, 김경현 선수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아, 이제 마지막까지 그 같은 클래스 내 선수들과의 그 경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압도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고요. 맞습니다. 네. 자, 히마레이싱. 아, 오늘 박성호 선수도 1등 하지 않았나요? 그러네요. 네. 오늘 고기 외식 가나요? 쌍 포디움인가? 회식 가나요? 지난 라운드는 BYS 레이싱 팀에서 신준원 선수, 김은탁 선수, 그리고 전영민 선수가 이제 세계의 폴트윈을 좀 차지를 하면서 BYS 데이를 좀 만들었잖아요, 라운드를. 근데 오늘은 또 박성호 선수와 그리고 이모건 선수가 포디움 두 개 클래스를 2관왕을 달성을 하면서 또 키마 데이를 또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이모건 선수의 헬멧을 박성호 선수가 받아주고 있네요. 네. 인터뷰 넘버도 참 84, 84로 참 같으면서 그죠? 그렇죠. 이모건 선수 어떤 인터뷰를 줄지 또 그리고 김경현 선수가 또 어떤 우승 소감을 줄지 벌써부터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속속들이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1위 5. 아, 네. 우승 축하드립니다. 아, 네, 네,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일단 우선 저 하나 때문에 이렇게 밤 늦게까지 경기를 멋있게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신 팀 크루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멀리서 응원해주는 가족들 그리고 이제 저를 믿고 후원해주신 그 스폰서 사장님들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우승을 해서 너무 기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울고 있는 건 아니죠? 목소리가 네, 선글라스께서 안 보이네요. 아, 눈물은 고였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이크 공구입니다. ST 1000클래스 우승자죠. 김경현 선수 만나서 우승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저리 PD님이 찾고 있어요, 김경현 선수. 그러니까 바이크 옆에 있으면 네, 참 좋은데, 그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것도 요령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 바이크에는 엔티리가 적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PD님이 얼굴을 아유 힘들어가지고 주장자도 바이크 옆에 네, 김경현 선수 네, 우승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팀 생각하면서 응원해주는 사람 생각하면서 사람들 생각하면서 달렸고요. 뭐 도움 주신 형님들 선배님들을 그거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리니까 이런 좋은 결과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봐봐요, 지금 다 얘기하잖아요. 응원해주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달렸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자, 잠정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SB 1000 클래스고요. 이무곤, 김지훈, 이동진, 이성주 선수의 순으로 함께 했고요. ST 1000 클래스
네, 김경현, 김경문, 차장수, 김동우 선수의 순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이렇게 SB1000과 ST1000클래스 만나보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슈퍼 N클래스 결승전 경기로 함께하겠습니다.